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광복절인 어제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 주최측 추산으로 2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 이 그동안에 3.1절, 뭐 이 광복절, 그리고 이 한글날, 뭐 이런 이 공휴일을 기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어제는 34도의 찜통도였습니다. 습도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동안 이 체제 위기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재명이 일극 체제를 만들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방탄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검사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는 세력들, 자, 이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곳곳에 공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내가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식 때문에 이 무더위에, 불볕더위에 밖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이 행사를 주최했던 정광훈 목사도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고 국가 안보 파탄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체제 전복 세력과 전쟁에 나서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지방에서 곳곳에서 모이던 분들, 자, 이렇게 애국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권 교체도 했고 또 지금 지켜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재형이라고 하는 자가 김건희 여사가 있는 이 사저에 몰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개하고 또 그 공작을 하려고 그동안 이 중국 청나라 황제 뭐 건륭제의 옥새까지 전달하는 그런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최상병 관련해서도 이것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했다는 사람과 연결시키가지고 또 이걸 가짜 탄핵으로 연결시키고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까지 계속 터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수 우파 정권으로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닌가. 이 좌파들이 이 하는 걸 보면 너무나 해도 너무한다. 최근에 몇 차례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최민희와 그 정청래 여기서 하는 거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봐주지 못할 정도로, 자, 이 초등학생 또는 이분 무슨 개콘 같은, 자, 이런 운동이 활동이 지금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고 있듯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뛰쳐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광화문 광장, 이 주최 측은 이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대국본 주최로 자, 이 8.15 국민혁명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대회 주 강서로 나선 사람은 정광훈 목사하고, 자, 이 오늘 모인 우리 애국 시민들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4.19와 5.16을 잃는 국민혁명을 일으키자로 강조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을 썰어내고 부정선거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단하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수년째 이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자, 청와대 그 바로 밑에 거기서 노숙투쟁을 하면서 겨울에는 담요 하나 덮고, 자, 그래서 거기서 계속 투쟁을 해왔는데 계속 이어져가는, 사실 이런 집회를 보면은 좌파들도 자, 가슴이 섬뜩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와는 많이 다르다. 우파 진영에 있는 국민들도 결집해서 끝까지 지키겠다. 자,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곳곳에서 지금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 이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 일대로 쏟아져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이날은 최고 기온이 섭씨 44도, 습도가 60에서 70%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자유일보를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찜통대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20여만 명, 이 주최 측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모였다. 광화문 애국 운동 세력과 자유통일당원, 그리고 안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우파 진영 시민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 뒤쪽에서부터 자, 메인 무대가 설치된 동화 면세점을 지나가지고 서울시의회와 2호선 시청역 부근까지 자, 경찰이 친 울타리 안에 가득 집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온 하나의 마음,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자, 이 이재명 같은 저런 범법자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저런 자가 탄핵을 해서 더더욱 안 된다. 자, 저 자는 빨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들은 비효율적인 보도 통제로 중간중간 정체되는 구간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침착하게 협조하면서 줄을 맞춰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이날 집회에서 정광호 목사는 부정조작 선거가 만연하는 지금의 선거를 보면서 국가 안보 파탄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부정조작 선거 세력 또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달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부정선거 있다고 하니까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자, 그래서 과천경찰서에서 다시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르고 이게 뭐 제대로 수사하는지 아니면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수사하는 척을 하는지. 자, 그래서 이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한 세상 잘 살았지만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하고 있는 것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소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곳곳에 좌파들이 준동하고 있고 이제는 좌파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무도한 불법하는 세력들. 감옥에 가야 할 세력들이 배지를 달고 지금 의회 권력, 입법 권력을 장악해갖고 마구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해서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가지고 G2 국가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전목선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쭉 커버를 돌면서 이 인원들이 모여 있는 장면들입니다. 저 밑에까지 쭉쭉 이어져가지고 자, 이렇게 이 불볕더 위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밑에 연단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뭐 조간신문이나 조중동 여기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를. 그러니까 지금 애국 우파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운동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미디어를 보면은 자, 우파 진영은 아무도 없다. 광화문 광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기존에 프레임을 걸어놓고 자, 저기 모이는 사람들은 거구다. 자, 저기 모인 사람들이 다 거구입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도 저 장소에 몇 차례 가보고 연설도 해봤지만 정말 뜨거운 사람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분들이 뜨거운 가슴에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과거 문재인 때도 저 자리는 자, 1년 365일 중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단 한 차례도 비지 않고 계속 모여서 나라를 지키자.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 박근혜 석방을 외치면서 애국 시민들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자, 이 에너지를 모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열광적으로 자,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저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마 가을에 또 공휴일을 맞아서 개천절이나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예 1박 2일 투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 장소에서 1박 2일.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자,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이어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들이 국회의원들인가 조폭인가 자,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황당한 발언들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애국 시민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끝난다 하는 겁니다. 애국 시민들이 없으면 그래서 이 지금 국민들이 결집을 하고 그리고 저들은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이제 이재명의 구속이 임박하는 또 그래서 내년 봄 되면 확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더더욱더 지금 반발하고 또 탄핵을 하려고 할 것이다. 자, 오늘 문재인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추적입니다. 계좌 추적 뉴스가 나오는 만큼 이제 전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되고 검찰총장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동을 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의 결집과 그리고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